자, 그러면요, 순전히 스포츠 중계만 할 거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크 방송만 하는 것보다는 견적이 당연히 세겠죠. 왜냐하면 동영상을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캠방보다는 조금 견적이 세요. 그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 키워드에 로스트 아크 뭐 포트나이트 뭐 이런 거 최적화된 뭐 PC 추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선할까요? 가격은 어느 정도 선? 가격은 어느 정도 선? 가격 어느 선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그 본체만 아니면 뭐, 뭐 본체만 해요? 아니면 뭐 주변 기기 뭐 이런 거 포함해요? 아니면 그런 거다 해서 가격대 얼마? 200만 원대요. 본체만이면 충분히. 일단 뭐 본체만이면 맞춰보고 아, 본체만. 왜냐면 주변 기기는 또 본인의 그 취향이 있을 거니까 제가 그 주변 기기는 제가 손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나 웹캠 가격 이런 거는 저는 여기에는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200만 원대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요즘은 2700X하고 그 9900K가 코어랑 스레드 개수는 같잖아요. 그리고 클럭 속도에 있어서는 인텔이 좋은데 가격 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가격대를 맞추려면 그래서 AMD를 깔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AMD는 메인보드를 어떤 거로 쓰느냐에 따라서 세팅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 칩셋은, 아무래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용이면 X470이 좋겠죠. 좀 X470 맞추고 오늘은 한번 MSI 시리즈 가봐야지. 이게 MSI 시리즈가 150만 원대는 좀 빡빡해요. 이 무시무시한 시리즈들이 막 이런 거거든요. AMD용이고 X470. 그래서 여기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스 세팅과 관련해서 뭐그뭐 설정을 좀 약간 도와주는 뭐 기능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 어차피 그래픽 카드 꽂을 거니까 참고로 이거 온보드 그래픽. 어차피 그래픽 카드는 꽂을 거니까. 뭐 AMD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그리고 온보드요? 온보드 기능, 이거는 그냥 그 메인보드에 뭐 그냥 그 기능 설명 같은데, 이 온보드라는 게 온보드 그래픽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딱히 뭐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라데온 그래픽 카드일 때만 지원이 된다는 뭐 그런 거 얘기 같아요. 자, 메모리 한번 가볼게요. 메모리는, 자, 스포츠 중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좀 나름 신경을 좀 써볼게요. DDR4로 16기가 세팅을 갈게요.
16기가 세팅을, 원래 그 기본적으로는 뭐 시금치 메모리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요. 근데 이 동작 클럭이 있어서 조금 좋은 거 한번 써볼까? 아, 이게 더 좋은 건가? 좀 좋은 걸로 한번 끊어보려고. 아니다, 그냥. 램은요? 엑스플릿 저안 써요. 엑스플릿은 저 가끔 녹화할 때만 써요. 유료 결제 안 했어요. MD 추천? 추천 말고 제조사. 사실 뭐 고르기 싫으면 그냥 삼성의 그 시금치 메모리 쓰면 되는데요. 자, 방열판. 방열판 있는 거. 방열판 있는 거 중에서 한 8기가. 그리고 24,000 갈까? 4기가 곱하기 2 세트가 있네요. 근데 저는 듀얼 채널이 좋을지. 아, 여기 이 세트가요, 그 하나 팔 때요 4기가 2개짜리로 준대요. 4기가 2개짜리로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2로 하면 그 풀뱅크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풀뱅크 갈게요. 방열판은 그열좀그 약간 그 컴퓨터 부품에서 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그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좀 잡아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보통 그 CPU, 램, 메모리 이런 것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89만원. 자, 그래픽카드를 그럼 좀 나중에 고를게요. 네, 케이스 어떤 거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케이스부터 볼까? 케이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케이스하고 그 메인보드 그 규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메인보드를 ATX 사이즈로 골랐기 때문에 너무 작은 케이스를 하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내부가 훤히 드러나는 거. 그러면 케이스를요, ATX? 그리고 케이스. 제품 분류. ATX.
아내가 흔히 드러나는 거? 근데 사실 그러면 막그 일단은 뭐 이런 거? 참고로 이런 케이스는요, 그 근데 케이스가 이 메인보드가 이 보이는 면하고요, 이런 앞쪽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보여요, 보통은. 그리고 이거는요, 앞에가 완전히 그 앞에가 뭐 타공망 그런 앞면이 타공망이 아닌 거로 봐선 그렇게까지 그 쿨링 성능이 좋진 않아요. 다만 이 케이스가 좋은 점은 그 뭐냐 메인보드 뒤쪽에 케이블 정리 공간이 조금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이쁜 거를 고르자면요. 그러면 솔직히 이쁜 거 고르면 비싸요. 그거는 확실해. 잠깐만. 내가 디자인 쪽은 사실 그렇게 잘안 봐가지고 좀만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안 비싼 거다그 상관없이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러면 그거를 볼까요? 튜닝 케이스? 튜닝 케이스는 이게 부품 얘기인 건가?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거 튜닝 케이스는요, 진짜 안에 튜닝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튜닝을 하게 되면 비싸져요. 가격선 맞춰서 하려면 솔직히 좀 힘들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디자인의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아예 그냥 앞뒤가 뚫려 있어요. 앞뒤가 완전히 뚫려 있어가지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오, 그래픽 카드 수직 장착되는 라이저 케이블? 메인보드 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간 뭐 이런 거 있고요. 일단은 다른 것도 좀 볼게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튜닝을 안할 거면 그렇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그 튜닝 케이스를 쓰는 이유는 그거 있잖아요. 그 커스텀 순행이라고 있어요. 커스텀 순행 빌드 해가지고 그 뭐냐 그 물길 있죠. 보통 커스텀 순행은 그런 물길들을 막 그냥 그 자기들이 꾸미고 싶은 만큼 꾸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커스텀 순행 빌드 하는 과정에서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깨져요. 뭐 그렇구요. 이 케이스는 뭐지?
사실 좀 이쁜 케이스 비싼 거 하면요. 아, 이거 미니 타오구나. 미니면 안 돼. 헐, 모니터 일체형. 이건 좀 심했잖아. 아, 막 이런 거 있어. 이런 케이스는 진짜 비싼 거거든요. 이거는 안 넣을 거긴 한데, 화났던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막 이런 케이스. 진짜 막 비싼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까진 필요가 없기는 해요. 이렇게 비싼 거 써서 뭐 하게. 아, 이게 컴퓨터 두대 용이야? 이 케이스는? 어쩐지 이게 세팅이 이렇더라. 이게 투컴 시스템이구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필요가 없고.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하여간 그 케이스 튜닝의 세계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디선가 봤던 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튜닝을 할게 아니면 굳이 이런 것까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고요. 근데 200만 원대로 맞추려면 일단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까지 비싼 거는. 그리고 ATX? 사실 튜닝 좀 심플한 튜닝 케이스 하면 리안니 막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바람이 그렇게 통하질 않아요. 이 앞뒤로 바람이 통하질 않아. 그래서 이것도 패스. 이것도 패스를 하겠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다 맞진 않아요.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앞에가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뭐 솔직히 근데 이런 케이스까지는 좀 너무 비싸긴 비싸. 이것도 앞에 케이스가 타공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릴게요. 아,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그냥 인기 상품. 그러니까 타공은요, 만들 때요, 막 구멍이 뚫려 있어, 케이스가 곳곳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뭐냐,
컴퓨터 내부에서 나는 그 공기 들려 외부에서 찬 공기를 흡입하고 내부에 있는 더운 공기를 많이 배출시켜 줄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성능 자체는 좋거든요. 하여간 그렇다는 얘긴데, 사실 그런 그 좀 정말 엄청난 그 성능을 노리고 싶다면요. 사실 그러면 커스텀 스펙인데. 일단은 사실 내가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요, 내가 그 디자인을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해요. 이거는 그 프레임. 어쨌든 뭐. 아, 그거는 그 쿨러. 그 본체 케이스에 달려있는 그 쿨러, 팬이에요. 이게 팬인데, 요즘은 이 엔간한 게다그 색깔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보통 그 수냉쿨러에는 또그 CPU에 붙이는 쿨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CPU에다가 쿨러 워터 블럭은 장착을 하는데 쿨러 자체를 또 본체에 따로 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근데 일단은 튜닝 활동까지는 없거든요. 200만 원 선대라 하면요. 일단은 좀뭐 안에가 좀 보이는 거를 그 원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키분해 둘게요. 일단은 키분해 두고요. 왜냐면 일단 담아볼까? 나중에 비싸면 케이스 가격을 좀 내릴게요. 그리고 SSD는 일단은 그 제품 타입은 그 디스크 타입 NVMe. 일단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방송을 하다 보면 뭔가 VOD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HDD도 달아는 줄게요. 이 정도 달고 저장 용량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방송을 할 거면. 그리고 파워는 전격 출력.
출력 좀센 거. 왜냐면 스포츠 중계는요, 이게 방송을 되게 오랫동안 틀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그긴 거를 뽑아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 풀모듈러 일단은 좀 파워도 좀 좋은 거 달아드렸고 자, 아직 그래픽 카드를 안 고른 상황에서 133만 원대가 나왔어요. 현금 가격으로. 카드는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딱 그래픽 카드를 맞춰보고, 이게 그래픽 카드가 좀 비싸다 싶, 그 그래픽 카드까지 껴보고 좀 비싸다 싶으면요, 자, 케이스 가격을 좀 내릴게요. 어쩔 수가 없어. 아직은 그래. 한번 1070 선을 한번 가볼까? 근데 그러면 가격이 좀 빡빡해지거든요. 1070대로 가면 많이 비싸지고, 1060으로 갈게요. 신상으로 가면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신상 그래픽 카드는 RTX 시리즈잖아요. RTX 2070하고 2080 시리즈가 나왔는데, 2070 가격이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케이스를 디자인을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케이스 비싼 거못 써요. 일단 이거로 꽂고 케이스를 바꿀게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200만 원 선을 맞추려면 아 250까지 간다고? 250선 갈 거면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봤던 거 이게 그 튜닝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러면 250선이면요 한번 그래픽 카드 한번만 좀 다시 볼게요. 이제 RTX 2070이 한 70만원대 80만원대 가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요 그 근데 RTX 시리즈를 지금 쓸 거면요 나중에 모니터를 좋은 거 쓴다는 게좀 계획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솔직히 FHD 모니터를 쓸 거면 RTX가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FHD가 거의 국민 모니터고 좀더 좋은 모니터를 쓰고 싶은 분들은 그 2K나 4K를 가거든요. 비싸면 4K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는 분들은 2K를 가요. 그런 분들한테는 RTX 시리즈가 좋긴 좋은데 FHD면 굳이 RTX 그래픽 카드까지는 지금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단 얘기고요. 잠깐만요. 그냥 가격 보기만 할게요. RTX 2080 Ti는 지금 현재 이 견적에서 250만 원대도 못 가고요. 250만 원대는 RTX 2080 Ti는 못 가고, 일단 2070은 돼요. 근데 2080도 솔직히 좀 무리는 있어요. 근데 그
조금 그 등급이 낮은 2080 까지는 괜찮겠다. 근데 2080을요, 솔직히 스포츠 중계만 할 거면 2080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2080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 그 최신형 그래픽 카드에서 게임 방송 안할 거면 최신형이면 2070이고, 만약에 정말 좀 2070의 그 성능만큼 안쓸 거면요. 아, 게임도 해볼 수 있으면? 그러면 2070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2080으로 올리면요. 한 번에 몇십만 원이 팍 뛰어서 250선을 못 맞춰요. RTX 2080이나 2080 Ti나 둘다 250선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가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파워를 조금 센 거를 해놨어요. 파워를 조금 전격을 좋은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파워 오래 버티는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을 할 건, 그래서 왠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디스크도, 아, 그러면요. 지금 HDD를 제가 SATA를 맞췄는데, 그러면 250선이면요. 게임도 할수 있으면 해보죠 했으니까 SSD를 250기가에서 500기가로 올릴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요. 250하고 500이요. M.2 기준이에요. 250기가가 10만원 조금 넣는데, 여기서 한 2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밖에 안 올라가요. 500기가면. 그러면 충분히 게임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 정도 올리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게 카드, 현금 가격으로 215만원인데, 어차피, 그거도 어차피 조립을 본인이 안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선정리, 부팅 테스트, 그리고 바이오스 세팅까지는 제가 포함을 해드릴게요. 제가 조립을 할 거면 이거는 포함 안 하는데, 이렇게 가고요. 일단은 본체만 세팅이 이 가격이에요. 보통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 잠깐만요. 16기가로 괜찮겠지? 램 16기가로 괜찮겠지? 하여간 이 정도. 그 방송을 할 거라서 좀 이게 파워를 좀 체력 좋은 거를 넣고, 그리고 네, 근데 그한 번에 그렇게 방송에 너무 그렇게 크게, 근데 진짜 한번 방송용 PC를 300을 질러서 할 거면요, 진짜 그러면 진짜 방송 완전히 진짜 이게 정말 방송으로 뭔가 뽕을 뽑아야 될그 각오를 해야 되는,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거,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올라온 프로 방송러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이 조금은 있지만 좀더 화끈하게 방송 퀄리티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300만 원대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게 2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2080 시리즈로 올리게 되면요, 진짜 몇십만 원이 비싸지는데?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그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크기는 커요. 그냥 한번 테스트로 그래픽 카드를 지금 이게 2070 제가 하나 넣었을 때 217만 원인데 한번 2080 Ti로 한번 가볼게요. 2080 Ti가 그 제일 좋은 거 나오면 300이 그냥 넘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80 Ti가 진짜 비싼 거는 200만 원이 훅 넘어가요. 200만 원이 훅 넘어가고 조금 그리고 일단은 2080 Ti 등급이 아직 뭔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80 등급도 판매는 되는데 일단은 그래. 이거를 넣으면 250이 쬐끔 넘어 버려요. 250이 넘어요. 2080을 껴도 260이 넘어 버리기 때문에 정말 게임 방송을 할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그래픽 카드가요. 70 시리즈하고 80 시리즈하고 몇십만 원 차이가 나고 70 시리즈하고 60 시리즈하고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60 시리즈가 아직 2060이 발표가 안 됐잖아요. 곧 나오긴 할 거지만 사실 그래서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적정선으로 맞춘 거거든요. 그래픽 카드를 지금은 굳이 그 250대를 좀 가깝게 가고 싶다면 이걸로 좀 바꿔드려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 2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정말 뭐 배틀그라운드, 배틀필드 이런 것처럼 진짜 완전히 사양 빡센 게임을 돌릴 거면 그러면 그80 시리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게임 이런 거 완전 고사양 게임을 안할 거면 60이나 70 시리즈면 충분하거든요. 진짜 캠방만 할 거면 50 시리즈를 가는데 캠방만 할게 아니면 사실 그렇기는 해요. 아, 그쵸. 배틀그라운드는 나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그냥 방송 안 하고 게임만 좀 최적 성능으로 할 거면 70 시리즈를 가는데 방송에서 배그를 할 거면 80 가야 되고요. 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2060 시리즈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2070으로 제가 껴넣는데 만약에 RTX 2060이 나오면요. 그좀 세부 부품 조율 이런 거를 잘 하면 200만 원 미만으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로 그 캡처 캡처를 견적 캡처를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래픽 카드의 그 시리즈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요. 그 엔비디아에 나온 그래픽 카드 시리즈에서 그 원래는 1050, 1060, 1070, 1080이 나왔는데 그 뭐냐 지금 그
그 다음 그래픽 카드 시리즈가 그 1150, 1160 이렇게 간게 아니고 그 2080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예 RTX로 바뀌어가지고. 잠깐만요. 12월 24일이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파일 그 사진 파일 이거 캡처된 거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 좀 그래요. 이게 그래픽 카드가 너무 시리즈가 확 올라가는 게 이게 과연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왜 이렇게까지 그 크게 올라갔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왜 그렇게까지 올라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게 모니터가 좋아졌잖아요. 모니터가 좀 좋아졌다 보니까 그 보통 그1070, 1080 그럴 때는 그 예전 시대 때는 그 모니터가 그 FHD 모니터들을 많이 쓰는 시대였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이게 그 이제 2K 모니터가 보급형 모니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몇년 지나죠? 한 내가 보기에는 1, 2년만 지나면 4K 모니터가 좀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 동영상 해상도가 그 이상급까지도 만들 수 있는 시대긴 한데, 지금 내가 쓰는 모니터는 일단 FHD 모니터고, 지금 내가 1번 모니터가 24인치, 2번 모니터가 23인치. 23인치 거를 좀더 이전부터 써왔고, 24인치는 제가 그냥 모니터 두개 맞추려고 그냥 싼거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그렇게 비싼 거안쓴 거예요, 나는. 그냥 모니터면 되는 거. 그냥 그 모니터로 깔았고,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정말 이 방송 컨텐츠나 아니면 좀더 그런 퀄리티 좀 올리고 싶으면 그러면 나는 이제 모니터도 투자를 하겠죠. 2K는 현재 우리가 흔히 QHD라고 부르는 해상도고, 4K는 UHD라고 부르는 해상도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니고서는 TV에서는 4K 해상도를 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은 없고요. 그렇고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높으면요. 그 모니터 그러니까 그 화면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해상도가 올라가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동영상 파일의 용량은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프레임이 높을수록,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파일 크기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RTX 그래픽 카드를 갈 거면, 모니터를 최소 2K, QHD 이상의 모니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죠. 자, 이 모니터는 지금, 제가 여기 견적 파일은 제가 안 넣을게요. 모니터는 제가 견적 파일을 안 넣을 건데, 화면 크기. 요즘은 근데 제가 지금 24인치를 맞췄는데, 요즘은 그 24인치, 27인치 그 사이가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화면 비율? 아니, 패널 종류. 그, 됐고, 해상도. 해상도를요, 뭐냐,
2560 곱하기 1440. 이게 QHD 해상도거든요. 모니터요? 완전 싸구려는 안 되고. 그냥 적당한 거. 그러니까 요즘 이 QHD 모니터 27인치, 이게 한싼게 30만원대 나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싼게 30만원대 나가는 거고, 조금 비싸면 더 몇십만원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보실 거면요. 솔직히 그거잖아요. 일단은 방송을 할 거면 모니터는 두 개를 쓰게 될 거예요. 특히, 스포츠 중계를 할 때는, 모니터를 게임한다 생각하고, 게임 방송한다 생각하는 걸로 고르기는 해야 돼요. 모니터에 있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뭔가 좀 생생하게 볼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출만 하는 게 아니고, 송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하나하고, 채팅창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그렇게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스포츠 중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BJ들이 모니터를 두개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방송이 송출되는 화면을 보는 모니터. 보통 그 모니터는 캠 각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모니터를 쓰는 거고, 이제 채팅창을 확인하는 모니터를 그 옆에다 따로 또 쓰거든요. 모니터 하나 쓰면요, 좀 불편해요, 방송할 때. 제가 해봐서 아는데, 하나 쓰면 좀 불편해. 하나 쓰면 불편하더라고. 방송에 있어서는요. 아, 자리가 없어요? 아, 하나만 쓸 거면요. 그러면요, 화면 비율을요. 보통 우리가 요즘 16대 9 비율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만 쓸 거면 21대 9 모니터를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넓게 쓰는 거. 왜냐면, 솔직히 16대 9를 모니터 두개 쓰는 효과를 쓰려면 32대 9를 써야 되는데, 32대 9 모니터는 너무 비싸요. 32대 9는 너무 비싸고요. 이렇게 100만원대가 나가고요. 좀 띄워놓고 서로 확인해야 될 거는 많은데, 네. 옆으로 화면이 커지는 거고, 32대 9는 16대 9를 두개 붙였다 생각한 거고, 21대 9 정도면요. 중간에 화면을 나누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적절하게 써가지고, 뭐냐. 채팅창도 놓고, 뭐냐, 송출하는 화면도 좀 보다 큰 화면으로 하면서 경기 중계를 그 송출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BJ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21대 9 정도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21대 9가 생각보다 안 비싸네. 싼 거는. 물론 싼 거면 그렇게 큰 성능을 안 바라는 게 좋기는 한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고, 그리고 일단은 일단은 21대 9 모니터에서는요, 현재 29인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29인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4인치를 21대 9 크기로 갔을 때가 아마 그 29인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냐 그 모니터를 한 개만 쓸 거면
21대 9를 추천을 해요. 방송할 때. 왜냐면 봐야 될게막 체크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모니터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할 때요. 아, 21대 9 정도면 그 화면 분할 기능이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근데 뭔가 화면을 분할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게임을 하게 되면. 왜냐면 게임을 보통 그 전체 화면 모드를 해야지 좀 뭔가 그잘 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쓸 때는 다 나와는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모니터는 제가 그 이거 뭐 추천은 넣지는 않을게요. 이러면 내가 이 다나와를 그냥 목동에 그냥 사무실이 있는 것 같고요. 매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 여기 뭐샵 다나와 뭐 마이피시샵 한마음 화이팅 뭐 이런 데는 약간 그 뭐냐 약간 그 이런 거 주문을 하면 그 조립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조립을 담당해주는 아니면 뭐 부품의 수급하고 배달 이런 거를 담당을 해주는 그런 협력체들 같아요. 아, 들어가시게요? 네, 들어가세요. 그렇고. 아, 네, 자러 가세요. 네.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모니터, 솔직히 BJ가 모니터를 한개 쓰려면 21대 9 정도. 솔직히 16대 9로 방송하는데 모니터 하나 쓰기엔 좀 불편해. 아, 그래요? 그렇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고. 일단은 이게 저 SNS 당연히 하죠. 근데 BJ들 중에서 SNS를 정말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저는 SNS는 열심히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제가 보내준 거로 한번 좀 한번 잘 생각은 해보세요. 그렇고 모니터는 제가 여기서 딱히 뭐 추천은 안 할게요. 모니터는 한개쓸 거면 21대 9 비율로 좀 그냥 한번 잘 골라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